안녕하세요. 정우주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어 하고 또 하지만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기능이 이제 크로마키 기능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16:9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고 미디어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배경사진으로 사용할 사진을 먼저 고릅니다. 적용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하시고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영상을 사용할 미디어를 선택. 그 다음 크로마키 1000을 배경으로 찍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지금 영상 뒷면에 초록색 천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크로마키 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용 천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따로 구입하지 않고 당구장 천을 활용해서 문틈에 꼽아서 이렇게 뒷배경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우측 메뉴 중에서 크로마키로 들어가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배경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뒷 그 초록 배경이 사라지고 인물이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뒷배경이 다 사라졌죠? 자, 그러면 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동영상 이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비율을 잘 생각해서 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우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듯한 어떠신가요? 정말 쉽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법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우리 정우가. 정우야, 손 한번 흔들어줘, 정우야. 우와, 대단한데? 슈퍼맨인데, 정우가? 공주?